안녕하세요, 플레리입니다. 네, 여러분, 이번에 해볼 게임은 그녀를 배웅하라 시리즈로 네 제가 참 많이 찍었는데 이번에는 그녀를 배웅하라예요. 배웅해 주는 건가? 시작해 볼게요. 어머, 커플이구나. 오, 냥냥이 또 나온다. 오늘 하루도 즐거웠어. 맞아, 놀다 보니 벌써 어두워졌어. 오, 둘이 놀았구나, 데이트했구나. 그럼 오늘은 내가 배웅해줄까? 오, 데려다주는 거야? 정말 좋아. 미미를 배웅해줄까? 그래, 배웅해주자. 그렇다면 더 가볼까나, 나의 꽃사슴. 꽃사슴. 난 꽃사슴이 아니라 꽃토끼라고. 깔깔. 꽃토끼래. 너 토끼였구나. 그거나 그거나. 가자고. 간다. 냥냥이는 미미를 좀 더 배웅해 주었다. 이쯤이면 그만 배웅해 줘도 될 것 같은데. 여기까지만 배웅해 줄까? 더 배웅해 준다. 집 가서 게임이나 한다. 더 가자. 한번 배웅해 주는 김에. 우리 귀염둥이 길 가다가 납치되면 안 되니까 내가 계속 배웅해 줘야지. 하하. 귀염둥이라니. 까 부끄러워. 후후. 우리 귀염둥이. 이 친구들 정말 정말 몰라 몰라. 엥. 얘들아. 냥냥이는 미미를 좀 더 배웅해 주었다. 아, 좋아 좋아. 아, 저기가 집이구나. 그만 배웅하면 안 될까? 귀찮은데. 냥냥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. 미미는 강력하게 더 배웅해주길 원하는 압박을 가한다. 허, 미미 무섭다. 냥냥이 땀삐질. 더 배웅해줄까? 배웅해준다. 배웅 어? 배웅해준다. 배웅해준다? 이거 아 답이었구나. 답이 정해져 있구나. 아 배웅해준다. 선택권이 없어. 미미가 점점 으슥한 곳으로 향했다. 허, 으슥한 곳? 어머 어머 미미? 어디로 가는 거야? 이쪽은 너네 집 방향이 아니잖아. 사실 나 너에게 할 말이 있어. 허! 뭘까? 두근두근? 두근두근? 헐! 가진 거 다 내놔! 칼! 칼! 대박 무서워.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강도였다. 강도? 진짜? 가진 거 다 내놔! 와 대박. 자기야 왜 그래. 여태까지 다 연극이었다. 멍청한 놈. 하하. 가진 거 다 내놔라. 미미가 강도였다니. 어떻게 할까요? 가진 것을 다 내놓는다. 제압한다. 배웅한다. 어떻게 할까? 일단 목숨이 위험하니까 우리 냥냥이 가진 걸 다 내놓아 봅시다. 나에게 있는 건 너에 대한 사랑뿐이야. 헐. 자기 내 마음이라도 필요하다면 너에게 줄 수 있어. 자기 이제 된 건가? 개싹 부리지 마.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우라고. 미미 무섭다. 냥냥. 아 대박. 여기 새우잡이. 눈을 뜨니 이곳은 새우잡이 어선이었다. 왠지 낯설지가 않다 이곳은. 여러분들도 낯설지가 않죠? 정말 날 팔아넘긴 거야? 으악. 헐. 냥냥이 팔렸어. 팔렸어. 한 번만 더 해볼까? 그래. 이렇게 새우잡이에 팔려갈 수 없어. 일단 배웅은 해주되 배웅은 해주되 그 미미가 강도로 바뀌었을 때 그때 바꿔줄게요. 선택지를 여기서 제압한다. 얍. 냥냥이가 미미를 제압하는데 성공했다. 진짜? 성공했어? 날 제압한 건 네가 처음이야. 뭐래. 우리 당장 결혼하자. 어머? 어머? 아싸 좋았어. 지금 당장 식 올리자고.
그리고 그 둘은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. 응? 헐. 두 분의 결혼을 정말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하네요. 축하요. 축하한다고. 뭔가 찝찝한데. 축하, 축하. 그렇습니다. 네, 다른 선택지들이 많으니까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여기까지 플레르였고요.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